김대중 전남 교육감은 최근 이주 여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남 글로컬 직업고 설립과 초등교사 임용의 다문화 인재 전형 신설 등 이주 배경 학생들을 지역에 정착시켜 글로컬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교육감은 특히 전남은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문해력과 이중 언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